안녕하세요, 선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케이수환입니다. 오늘 또 선주가 요리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고요.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 가능하지만 그냥 참처럼 간단한 요리입니다. 뭐 이름 뭐 얘기해 주시죠, 요리명. 네, 에그인 햇. 지옥불에 빠진 달걀?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저도 처음 해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선주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요. 그 재료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여기 뭐 집에 있는 재료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베이컨 사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소세지,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 그 다음에 양파 반 개, 그리고 중요한 달걀. 달걀 뭐 달걀이 중요한가 정도? 보네요. 에그인 헬이니까요.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 저는 식빵에 찍어 먹을 거라서 식빵.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요리 시작할게요. 예, 재료 다 듣는 것부터 할게요. 예. 일단 먼저 야채부터 자르고. 자, 아까 미리 이제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양파 먼저 잘게 잘게 썰어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옆에 준비되어 있는 저기 후라이팬 위에다가 올려 주고요. 자,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제 잘 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식빵에 뭐 잼 발라 먹듯이 먹는 건가요? 네. 이 그냥 뭐 파스타 소스를 만들어서 그냥 찍어 먹는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같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안주로도 먹고 간식 요 정도. 저희는 아침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자, 저희들 지금 이제 저기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몹시 시장한데 캠핑 와서 물고기 잡는 영상은 또 따로 업로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소세지. 재료는 그냥 뭐 취향대로 잘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베이컨만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소세지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그냥 요리는 응용이니까 햄이 총 맞은 것도 아니고 구멍이 나 있네요. 네, 꼬치용 소세지를 사왔거든요. 야채를 기름을 둘러야 되는데 베이컨에서 기름이 나올 테니까 일단 이것도 먼저 갖고 싶어요. 그렇지, 베이컨하고 햄에서 기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거 기름으로 그냥 볶으면 될 것 같아서 따로 기름은 안 두를 거예요.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에서 물이 좀 나올 거니까 또 수분 보충이 될 거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한식 위주로 많이 하다가 오늘은 약간 양식이네, 그치? 같이 야채도 같이 볶아줄게요. 야채는 집에 있는 거 그냥 애호박도 넣기도 하고 루콜리도 넣어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해 먹을 거니까 요것만 넣을게요. 특별하게 유질감 없는 그런 야채들은 좀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 야채 그냥 있는 거 넣으면 돼. 그러면 저기 약간 뭐 스파게티 맛 그런 게 나는 건가? 그렇겠지. 아, 저기 보니까 조개 그러네, 보니까. 자, 지금 이제 좋은 냄새가 고소하고 좋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스파게티 소스에다가 빵 찍어 먹으면 마늘빵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인가 보네. 아니 그럼 찍어 먹는 개념인가 이렇게 중간에 발라 먹는 거야? 발라 먹어야지. 아, 발라 먹어. 여기 야채들이 있으니까 여기 건더기가 있으니까 그냥 찍어만 먹으면 야채 요거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토스트 자체는 또 굽나? 네, 구우려고. 아, 살짝 구워야 되는구나.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말을 편하게 반말해 버렸어. 그치? 굽나요? 이래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겠지, 뭐. 아, 날씨 좋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은 내 얼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저희가 이게 좁은 텐트 안에서 막 했는데 이제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여기 앞에 열어버려가지고 카메라를 저 밖으로 뺐어요. 토마토 시중에 파는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한 병 다 넣으면 좀 그럴 것 같고. 아, 안 열려. 안 열려? 나왔다고? 어, 이건 나 미끄러워서 안 열리네. 어, 자. 요거 반병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반병이나 넣어? 오, 많이 넣네. 그치. 소스가 이게 주니까. 소스 조금 더 넣을까? 소스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이 계란이 빠져야 되는데 계란 빠지 그 소스가 별로 없네. 넣어야 되니까 소스를 다 넣어버릴까? 다 넣어도 되겠다. 그러게. 소스 급 변경했습니다. 다 넣습니다. 이게 큰 병이 아니라서.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손주가 이제 간간히 이렇게 캠핑 요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이디어 고갈입니다. 갑자기 이제 뭘 해야 될지 좀 네. 난감한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캠핑 요리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저희 채널의 커뮤니티란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조만간 이렇게 오픈할 테니까요. 그쪽으로 또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달걀 중요한 달걀이 빠져야지 에그인 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줄까? 살짝만. 약간 퍽퍽한 느낌이 좀 있는 약간 퍽퍽한 느낌. 물을 조금 추가할게요. 야채를 많이 넣지를 않아서 그런지 약간 비주얼은 지금 약간 떡볶이 같은 약간 그런 비주얼이 좀 있네요. 그래가지고 계란을 빠뜨립니다. 오, 비주얼이 오, 특이하다. 외계인 같은데? 외계인이야? 눈 두 개가 땡. 이게 계란이 익으면 요 소스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 위에다가 저기 아이고 여기 다 튄다. 치고 날린다. 물 좀 힘 좀. 일단 뚜껑을 조금 덮어놓을게요. 여기. 국도 아니고. 국도 아니고 뚜껑. 계란이 익어서 여기 흰자가 이렇게 하얗게 되면 그러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치즈도 같이 올려줄까? 같이 녹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치즈 추가해 줄게요. 네, 치즈 들어갑니다. 하얀 치즈. 피자 치즈. 아, 피자 치즈야. 자, 뚜껑 또 덮어줄게요. 거의 다 익어간 건 가는 것 같은데 치즈가 녹으면 계란이 있고 치즈가 녹으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불을 끌게요. 불을 끄고 잠깐 여기 구이 바로 올려도 되나? 그 다음에 구이 바다 등장했습니다. 구이 바다 여기다가 식빵을 구워줄 거예요. 식빵을 구워가지고 찍어 먹을 거거든요. 식빵 구워줄게요. 자, 식빵 들어갑니다. 지금 먹기 좋게 좀 잘라줄게요. 네, 잠깐 조각조각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아니 그냥 그러면 저기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하얀 건 뭐야? 치즈. 치즈? 치즈랑 계란. 먹어보자. 자,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야. 자 하면서 아빠 줄 줄 알았는데 다이어 먹는 거 어때? 다 줄 줄 알았는데 물 줄 거 이제 어?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 줘봐 먹자 이제 나는 그냥 찍어서 먹을까? 이렇게 안 그러면 이거 안 올라가 조금 퍼서 먹어야지 얘가 올라가 소스가 풀어서 먹어 약간 피자 느낌도 좀 있고 맛있다. 배고파서 그런지 원래 맛있어서 맛있는 건지 맛있는 것 같아.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비주얼 이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 위에다 갖다가 식당 위에다 올려가지고 제 카메라에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네 이렇게 식당 위에다 올렸습니다. 저희들 방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식해 보니까 맛있어요. 약간 피자 느낌도 있고요. 파스타. 스파게티, 스파게티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맛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피자나 이런 뭐 스파게티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추. 자 오늘도 이렇게 간단한 요리, 캠핑 요리 선보인 우리 선주. 마지막으로 선주가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할게요. 네. 네, 그냥 허접하지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소진 다 됐어. 소진 다 됐어. 자, 소진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또 새로운 요리를 가지고 한번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